저희는 이제 이동을 합니다. 헌터 집으로 놀러 갈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밥 먹으러 가려고 하고요. 이제 오토바이는 반납할 겁니다. 반납하고 이제 길린에서 달랏으로 이동할 거예요. 깜빡이 켜주고 뒤에 봐주고 이동하고 안전운전 좋대구만. 배고파. 하이로. 자, 저희는 이제 오토바이도 반납을 했고 밥을 먹고 헌터 집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오, 도착을 했습니다. 오, 여기는 이제 헌터 분의 집. 어허, 도착을 했어요. 어허. 오. 호호호호. 어. 이제 왕사슴 벌레 종류 있고, 네, 흑서페리 오돈 종류 있네요. 이게 뭐지? 이게 로젠버그랑 다우리아 합친 것 같다. 이거 처음 본다. This egg. 아, 편리. 아, 오각불 알이구나. 알 되게 크다, 사이즈. 채집한 건가요, 여기서? 아니죠. 베트남에는 기라파 안 살잖아요. 아, 기라파 살아요. 살아요? 실로 주페스. From Indo. 아, 인도 거. 오, 사이즈 괜찮네. 아, 엄청 그 흉곽 엄청 큰 거 말하는 거죠. 이거는 아, 진짜 균사가 있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게 버섯균을 톱밥에 넣어가지고 좀 더 대형화를 시키기 위해서, 유충을 대형화 시키기 위해서 균사라는 거 사용하거든요. 와, 이거 찍어야지. 아, 이거를 못 봤잖아요, 저희가. 야, 이걸 보고 싶었는데, 저희가 소형 수컷은 왔었는데, 이게 바로 이게 오각불 장수풍뎅이입니다. 진짜 기네. 우와, 미쳤어. 와, 이게 뿔이 이렇게 가운데 길어서 분류가 알게 된 거예요? 이게 프란데아종이, 네네네, 여기 밑에 있는 뿔이 위에 있는 뿔보다 길게 발달해가지고 2017년에 신아종으로 등록이 됐어요. 범용아종 같은 경우에는 위에 뿔이랑 밑에 뿔 길이가 비슷하거든요. 와, 힘 왜 이렇게 세냐? 크르비던스. 저기 이제 꺼내서 주실 것이신데, 이거 같은 이제 왕사슴벌레랑 같은 소금 같아요. 신기하다. 오. Is this cubella? Yeah, this is cubella. 아, 그때 앙컷 봤던 거 그 수컷이죠. 네. 저희가 이 수컷을 잡지 못했는데 얘가 그 암컷이 왔었잖아요. 오돈틀라비스에서 큐베라라고 한다고 합니다. 크기는 8.6cm 정도라고 하고, 굉장히 흥분 상태여서 자칫하면 손 내려서 물 수도 있겠다. 와, 이렇게 보니까 진짜 멋있다. 기라파 원명 아니야? 와, 얘 이렇게 다리 진짜 세다. 와, 기라파 기라파는 처음 봐요. Easy to find in nature. 지금 되게 멀리서 왔대요. 남 베트남에서 잡았다는데 여기선 되게 멀리서 가서 잡았다고 하네요. 얘는 지금 한 9cm 될 것 같은데, 9cm 좀 넘을 것 같은데. 와, 멋있습니다. 와, 이렇게 직접 채집해서 키우고 있네요. 사육 방식은 사실 비슷한 것 같아요, 한국이랑. 똑같이 톱밥에다가 이렇게 숯구멍 내고, 그쵸? 지금 얘기로는, 네, 사육 인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나 봐요. 서로 소통을 하기 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변에 곤충샵이 없대요. 네. 그래서 지금 톱밥이나 짤리다 온라인상으로 구매해서. 아, 어떻게 보면 그냥 곤충은 있는데, 네, 사육용품은 살짝 열악하긴 하네요. 그쵸. 자, 그래도 와, 잡지는 못했어도 그 볼 수는 있었네요. 오, 이게 베트남에서 잡은 거예요? 네, 근데
저지질에 대해서 잡을 수 있다고 하네요. 사이즈가 크네. 어우, 얼려 있었구나. 흉곽이 진짜 크다. 제가 그 인도네시아에서도 여기 영상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커요. 제가 막 2, 3년 전에 인도네시아 가서 잡았던 코카사스인데 산지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뿔 모양이 좀 다르거든요. 근데 굉장히 대형종이어서 사육하기 굉장히 멋있는 그런 종인데 여기 베트남에서는 이 코카사스가 시즌이 5월에서 뭐 6월달 이럴 때라고 합니다. 이건 뭐예요? 이거 오드온톨라리스 시바 장각 간각이래요. 저희가 어제 잡았던 이거 시바 멋쟁이 그 큰 애들이네. 아, 시바 멋쟁이입니다. 오, 많다 이거. 영양산수만 할 수 되게 많네요. 우와, 이거 엄청 큰데? 예? 이거 큰데요, 얘가 사이즈가? 그 자칫 보면은 그냥 바퀴벌레 같긴 하다, 이게. 와, 이런 식으로 잡는 게 취미생활로 즐기고 있는 게 부럽네요. 어, 얘는 진짜 우리나라 거랑 거의 흡사한 느낌이 드네요. 우리나라에도 여러분들 이제 그냥 수식어 없는 사슴벌레가 서식하는데 사진 비교해드리면 거의 흡사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얘는 좀 다르네요. 얘는 이쁘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작은 루카누스 종들을 좋아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몸은 굉장히 작고 턱만 엄청 큽니다. 살아있었으면 굉장히 호전적이었을 것 같은 그런 친구인데 아, 이것도 잡아서 키우네요. 자, 그리고 와, 시즌 맞춰서 왔으면 봤을 것 같은데 앞장다리 장수풍뎅입니다. 이게 베트남에서만 볼 수 있는 종인데 버게티랑 비슷하게 생기긴 했네. 근데 특이합니다, 확실히. 멋있죠? 세상은 넓고 생물은 많다고. 아, 나중에 시즌 좀 잘 맞춰서 이런 것도 싹 잡아보고 해봐야겠어요. 장주야, 여기 물장군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봤었는데 우리나라 물장군보다 좀 더 큰 느낌도 들어요. 와우. 그리고 여기 베트남에서 잡은 갑충들인데 지금 보시면은 좀 작고 잘 모르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 그 두전박이 사슴벌레랑 흡사한 애들이 있네요. 아, 이건 진짜 두전박이랑 진짜 비슷하다. 색깔만 좀 다르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가이 사슴벌레 종류도 있고요. 얘가 이제 크레나투스라고 해서 베트남에서 3개 아종 정도 사는 걸로 아는데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레어한 그런 친구일 거예요. 다우리아 같이 생긴 것도 있네요. 다우리아 사슴벌레. 이건 톱사슴벌레 완전 초소형 같이 생긴 애도 있고. 아, 잘 모르겠습니다. 오, 에거스도 있다. 자, 이게 진짜 엄청 큽니다. 와. 우와, 이거 미쳤어. 이거 하늘에서 왜 이렇게 이뻐? 와, 여러분 여기 보이시나요? 이거 하늘에서 무슨 하늘수지? 더듬이에 이런 수염이 나 있는데 무슨 수염 하늘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우. 배 색깔이 노란 색깔이네. 직접 잡아서 했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오, 우와. 컬렉션이구나, 이것도. 오, 이쁘다. 이게 여기서 채집한 아이들인 거죠? 아, 이게 날라왔어야 되는데 이것도 시즌이 아니었던 거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컬렉션을. 와, 나름대로 이 취미생활을 하고 계시네요. 이게 본업은 아니신 것 같은데 이게 되게 다양하네, 생각보다. 근데 진짜 안 나온 거예요, 저희가. 시즌이 좀 애매했던 거죠. 야, 크레나투스 이게 좀 큰 사이즈도 있네. 자,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 뒷공간인데 아, 우와. 아, 잘 안 보이시지만은 여기 이구아나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한 쌍을 기르는 것 같고 한 마리는 사라졌네요. 그리고 우와, 청소 물고기 엄청 크다. 이 손이랑 비교해보면 이 정도 되는 게 이 뒷마당에 있었어요. 아, 파충류도 조금씩 키우는가 봐요. 그리고 여기 화장실 뒤쪽 공간인데 이 헌터분께서 나름대로의 취미생활을 확고히 하네요. 여기 무슨 뭐가 있는데? 뭐지? 물고기가 있거든요? 잘 안 보여요. 도망갔어요.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다양한 식물들을 좀 이쁘게 진짜 잘 키우고 있네요. 이거 보세요. 와, 정글에서 만난 것들인데 이름도 모르는 것들. 아, 알았네. 오, 이런 식으로 그냥
편안하게 살려봤네요. 그래서 오각장 순댕이 이게 주 원료가 대나무라는 건가요? 대나무는 안 썼다고 하거든요. 아, 그래도 이렇게 잘 하는구나. 오, 많다 많다. 이게 여러분들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오각불장 스프댕이는 보통 대나무 숲에서 많이 발견이 되고 애벌레들은 대나무가 이제 발효된 그런 뚝밥을 먹는다고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저 여기 친구에게 물어보니까 대나무를 아예 안 쓴다고 합니다. 아, 키우기 나름인 것 같은데 사실. 예. 뭐예요? 그 오각불장 스프댕이. 번데기 되기 전 애벌레인가 봐요. 색깔이 왜 이렇게 예쁜데? 이 종영이 때 몸에 지방이 차면 색깔이 변하긴 하거든요. 와, 색깔이 진짜 엄청 노랗다. 이야, 신기하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한번 보여드리자면 얘네가 손톱깎이 있거든요. 손톱깎이 보여드릴게요. 손톱깎이! 손톱깎이에요, 이거. 생각보다 세가지고 손톱 진짜... 손톱깎이 없을 때는 손톱깎이! 오, 무서워. 자, 손톱깎이 보여드릴게요. 손톱깎이! 이렇게 찍죠. 와, 지금 여기 사이먼이 촬영한 사진들인데 와, 진짜 잘 찍기도 해요. 실제로 신기하죠? 우와, 대단합니다. 열정이.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는 이제 버스를 타고 다른 시내로 가려고 합니다. 여기는 지금 딜린에서 달랏 사이 지점인데 이제 달랏으로 갈 거예요. 달랏 TV가 원체 비싸가지고 50분 거리를 가는데 200만 동이면 한국으로 거의 10만 원이 넘거든요. 거의 11만 원이라 같이 가는 팀원분들도 부담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버스를 타러 갑니다. 버스도 나름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저희 팀들은 여기가 현재 버스 정류장이래요. 저는 지나갈 줄 알고 계속 있길래 왜 그런가 했더니 아, 여기가 버정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는 현지에서 많이 드시고 계시길래 맛있을 것 같아서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그 백종원 아저씨가 스트리트 푸드? 스파이스 푸드. 네. 그런데 보면 먹는 거랑 비슷합니다. 예. 자, 저희는 이제 식사를 마쳤고 여기가 굉장히 번화가인데 야시장이 있다고 합니다. 야시장에 뭐 생물부터 뭐 다양한 것들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와, 여기다 여기. 우선은 먹을 게 많네요. 확실히 많고. 근데 저희는 지금 아, very poor. Poor. Sorry. Poor, poor. 여기서 지금 뭘 하고 있길래 봤는데 아리랑 나와요. 자, 여러분 지금 또 자고 일어났습니다. 어제 시장 갔었는데 야시장 갔었는데 살아있는 생물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촬영 급하게 정리하고 숙소로 왔습니다. 지금 저희는 굉장히 간단한 정글 채집을 하고 이제 밥을 먹고 귀국하려고 해요. 4박 5일 채집 여행이었고 저희는 지금 아침을 먹고 이제 귀국을 하려고 합니다. 4박 5일 여행을 했는데 짧게 굵게 채집을 한 것 같아요. 오, 그래도 가기 전에 코코넛 하나 먹어줘야죠 여러분. 오, 아, 그래도 마지막으로 동남아 왔는데 코코넛 하나 먹고 와야죠. 여태까지 먹은 코코넛 중에 제일 맛있다. 진짜요? 달달하고 포카리스에이트 맛나. 맛이 진하네요. 오, 그러니까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예. 네. 그리고 여기 과육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과육이 이렇게 파면은 파져요. 이렇게. 아, 아저씨가 파주시네. 오, 과육 엄청 많이 나온다. 오, 까만, 까만, 까만. 와, 과육 봐봐. 굿. 와, 이게 코코넛 안에 있는 과육입니다. 맛있다.
3 hours, 4 hours. 자, 저희는 이제 어제 야시장도 보고 아, 본 건가? 생물이 없었죠.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렸고, 그리고 헌터지 방문하고 이제 한국으로 무사 귀가 중입니다. 지금 이제 공항으로 가고 있고, 공항에 가서 이제 타고 이제 한국 가야죠. 베트남 여행 끝. 야, 저희가 이제 한국에 가려고 하니까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하네요. 좋습니다. 체리 끝났지롱. 와, 저희 이제 공항 가는 길인데, 와, 저희 이제 체리 끝나고 이제 한국 간다고 이제 비가 엄청 쏟아지네요. 와하하하.